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친구네 귀족호적 커피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유. 저는 바빴는데. 저를 그 뭐 제가 없어도 지금 뭐 고희 부원장님하고 같이 또 잘 하시고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하고 그 UCI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발행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지금 많은 저희가 한 300여 군데 정도가 되죠, 지금. 그죠, 300 군데 넘었죠? 넘었나요? 아, 그렇죠. 뭐 해외도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베트남이라든가 뭐 동남아도 있고.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그 바이스타 2급에 관련된 문제를 오늘 조금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UCI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과 취득하실 분들 또 우리 강사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양질의 교육을 하자. 네. 이런 어떤 목적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예, 그럼 먼저 커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커피 품종의 원종이 아닌 것은 1번 아라비카, 2번 로부스타, 3번 모카, 4번 이베리카. 네. 네, 이렇게, 사실 이 커피 이론 파트는 뭐,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누구나 봐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또 풀기 지금부터 할 건데, 시작 전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문제를 보시면서 아닌 것을 외우지 말라는 거죠. 다음 중 무엇이 아닌 것을 그러면 아닌 것을 외우지 말고 그쵸. 물론 시험은 아닌 것을 외우는 게 맞지만 우리는 공부니까 꼭 맞는 것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늘 항상 나와있지만 어때요? 아라비카, 로부스타, 네. 리베리카가 세계 3대 원종자죠. 아라비카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 로부스타의 원산지는 콩고, 리베리카의 원산지는 라이베리아라고 되어 있죠. 네네네. 그래서 답은 모카죠. 모카가 되겠죠. 이 모카는 사실은 지명이죠. 예, 예멘에 있는 모카 항구를 통해서 만들어졌겠죠. 그쵸. 현재 뭐 쓰는 지명은 아니긴 하지만.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커피의 교배 품종이 아닌 것은 1번 카투아이, 2번 리베리카, 3번 카티모르, 4번 문도노보.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교배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품종을 그 변종을 해서 만든 거지만, 아까 방금 우리 1번 문제에서 어떻게요? 원종자를 세 가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리베리카가 되겠죠. 네네. 네. 자, 3번. 다음 중 아라비카의 생애 고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0에서 800m, 2번 200에서 500m, 3번 600에서 2000m, 4번 3000에서 5000m. 네. 네. 아라비카는 고산지대에서 재배되고 로부스타는 좀 그 아열대 저지대에서 재배되니까 아라비카는 여기서 600에서 2000m 정도에서 아라비카가 많이 생산되고 0에서 800m는 바로 로부스타가 생산되는 또 고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애 고도라는 것이 결국은 농장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산 높이가 얘기하겠죠. 네. 네. 자, 4번 다음 중 커피가 처음 발견된 지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예멘, 2번 에티오피아, 3번 브라질, 4번 인도네시아. 여기는 어떤 지역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정해진 거니까 어디야? 에티오피아가 정답이겠죠. 네. 왜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돕자면. 저 우리 함재인 대표님 고향이 어디죠? 서울입니다. 왜 서울이죠? 아, 그런가? 네, 그런가 똑같은 거죠. 네. 칼데 전설 이해해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5번. 다음 중 커피를 처음으로 먹었다고 알려진 동물로 알맞은 것은 1번 호랑이, 2번 고양이, 3번 염소, 4번 다람쥐. 네, 요즘 뭐 루악이라는 고양이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 참 많은 동물들이 커피를 먹고 있는데 어쩌나 우리 역사 속에서는 뭐 전설 같은 얘기지만 가장 먼저 먹었던 거는 바로 염소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칼데 전설에서 나오는. 아, 제가 요 문제에서도 하나 더 드리면 뭐 염소가 커피를 왜 먹었을까라고 저는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골 가서 염소한테 물어봤더니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소가 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인도네시아에서 루악이라는 사양 고양이를 농장에 풀어놨더니 커피를 먹지 않더래요. 근데 루악이라는 사양 고양이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나더니 이 야행성 동물이에요 또 루악이. 그래서 커피나무에 올라가더니 가장 스위트한 거 가장 단향이 나는 커피만 따먹더래요. 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볼 때 우리 밥 먹고
과일 먹는 거나 디저트. 야,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다는 이런 요즘 연구 발표도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커피 열매에서는 과육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달죠. 달달한 게 있긴 네. 하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커피에서는 가장 많은 성분은 네, 당분이라 그러죠.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커피에서 어떤 기본 성분이 당분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동물들도 그 당분을 섭취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중 커피를 처음으로 먹었다고 알려진 종교를 알맞은 것은 1번 기독교, 2번 불교, 3번 천주교, 4번 이슬람교. 네, 지금은 어쨌든 모든 종교에서 뒤지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어때요? 커피의 발견과 생산은 이슬람. 네. 이슬람에서 했고 또 어떻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요?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어떤 싸움. 뭐 이런 거 통해서 어떻게요? 지금 어떤 발전, 소비는 또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처음 먹었다고 알려진 종교는 바로 이슬람이 되겠죠. 네. 이 문제도 물어보신 분도 계셔서. 자, 다음 7번. 15세기에 이르러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자 과로 항구로 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다음 중 과로 안에 들어갈 항구로 알맞은 것은 1번 모카, 2번 산토스, 3번 베네치아, 4번 스웨즈. 네. 네. 여기서 제가 안 가본 데가 바로 산토스, 스웨즈는 제가 안 가봤는데, 네. 제가 베네치아는 가봤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네. 네. 베네치아는 가서 그 플로리안,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먹는 것도 참 좋고, 저는 거기서 맥주 먹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멘에 있는 네. 모카 항구를 통해서만 커피가 네. 반출됐죠. 네. 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때요? 커피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로 커피를 모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베네치아에서도 모카 커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아, 그거는 네. 이제 초콜릿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자, 8번 다음 중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커피의 품종을 알맞은 것은 1번 아라비카, 2번 로부스타, 3번 모카, 4번 이베리카. 네, 세계 생산 1위과는 뭐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9번 문제에 나올 겁니다. 브라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브라질인데 로부스타는 로부스타 그러면 대명사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산 로부스타를 세계적으로 가장 또 인정해주고 예. 물론 요즘은 품종 개량이 돼서 굉장히 많은 것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역사 속에서 흘러왔을 때는 인도네시아의 로부스타를 가장 그래도 인정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로부스타가 가장 많이 생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에서 아라비카가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많이 생산이 돼 있죠. 예. 로부스타 자체를 보면 많이 생산이 됐죠. 그렇죠. 예. 또 9번 문제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그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에 대한 질문인데 1번 미국, 2번 콜롬비아, 3번 브라질, 4번 에티오피아. 네, 네. 브라질이죠. 그렇죠. 브라질. 네. 브라질이야 뭐 엄청나죠. 네. 그죠. 엄청나죠. 네. 농장 크기도 엄청 크고. 네. 세계 아라비카 생산 1위이자 로부스타 생산 2위라고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자, 10번. 다음 중 커피가 생산하는 지역인 커피 벨트의 위도 범위로 가장 알맞은 곳. 그 화면 좀 쳐다봐도 달라요. 아, 문제 읽어야 되죠. 네. 네. 오늘은 화면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두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네. 뭐 문제풀이가 좀 딱딱한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저를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자, 10번 다음 중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인 커피 벨트의 위도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북위 65도 남위 65도, 2번 북위 55도 남위 55도, 3번 북위 45도 남위 45도, 4번 북위 25도 남위 25도. 예, 네, 현재는 적도를 중심적으로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사이에서 자란다는데 그것이 바로 25도, 25도. 네. 그러나 지금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그것이 점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네네네. 현재 여기서 생산된 국가는 대략적으로 한 80여 개국에서 지금 현재 커피가 생산된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11번 문제입니다. 커피나무는 단연생 쌍떡잎 식물로 열대성 상록교목이며 과로가의 코페아 속에 속한다. 다음 중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1번 꼭두서니, 2번 카네포라, 3번 파치먼트, 4번 리베리카. 네, 일단은 뭐 저도 사실 식물 어떤 전문적 용어라서 이게 네. 정확하게 저도 모르는데 네. 어쨌거나 이거는 뭐 어떤 상식적인 내용으로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꼭두서니. 네. 그래서 커피는 단형생 쌍떡이 식물인데 네. 이 우리 일반적으로 콩은 떡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는데 커피는 바로 싹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이렇게 커피 나무를 심어서 많이 키우고 있지만 네. 바로 싹이 나오니까서 그래서 쌍떡이 식물이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띠는 꼭두서니까의 코페아소 이거는 식물의 하나의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커피의 씨앗을 가리키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1번 그린빈, 2번 파치먼트, 3번 실버스킨, 4번 팩틴. 네, 바로 그린빈은 우리가 콩을 볶아서 먹는 그 콩을 그린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버스킨은 우리 밤을 보면 밤 껍질을 벗겨내면 안에 속껍질을 넣죠. 네. 그러나 그 속껍질을 우리는 커피에도 그런 속껍질이 있습니다. 얇은 막이죠. 네, 그린빈에 붙어있는 얇은 막, 그걸 실버스킨이라고. 팩틴은 씨앗, 과육을 벗겨내면 그 씨에 굉장히 달콤한 이런 점액질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팩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바로 씨앗은 파치먼트. 그렇죠. 그래서 네. 파치먼트에 붙어있는 게 팩틴. 파치먼트 껍질을 벗겨내면 안에 실버스킨. 네. 그 실버스킨 안에가 바로 그린빈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요것이 구조죠. 프로세싱 할 때 맨 마지막까지 이제 파치먼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탈곡을 하면. 탈곡기 할 때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자, 13번. 다음 중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1번 피킹, 2번 훑기, 3번 낙과, 4번 기계 수확. 네. 피킹이라는 것은 어때요? 빨간 것만 따는 방법. 네. 그 다음에 훑기라는 건 어때요? 스트리핑. 바로 빨간 것, 파란 걸 같이 훑는 방법. 네. 그 다음에 기계 수확은 똑같이 어때요? 훑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대단위 농장에서는 일일이 사람이 인건비 때문에 훑을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기계로 훑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낙과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낙과가 되겠죠. 낙과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방법에는 속하지는 그렇죠, 않겠죠. 그렇죠. 예, 올바르지는 않죠. 14번 다음 중 정상적인 커피 체리와 달리 생두가 한 개만 들어있는 커피 체리로 알맞은 것은 1번 펄프, 2번 파치먼트, 3번 악여질, 4번 피베리. 네, 네. 커피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커피 체리 한 개당 그 파치먼트 수가 17개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자로 알고 있는 건 그런 만나기 힘들고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한 개짜리 바로 피베리라고 부르죠. 피베리. 보통, 답은 4번이죠.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이 피베리는 그냥 한 알이 있는 그렇죠. 거죠. 흡사 뭐 저는 이제 설명할 때 보리쌀 같기도 하기도 하고 조리뽕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뭐 쉽게 하면 우리 밤도 두 개가 정상인데 알밤이 하나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뭐 거의 비슷한 거죠. 그냥 뭐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같은 나무에서 자란 커피는 정상콩이나 피베리는 거의 맛의 차이는 없었다는 거. 그러나 가격은 피베리가 훨씬 비싸다는 네.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피베리는 종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콩이 한 개만 들어있는 그렇죠. 거.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만 있는 걸 피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로부스타의 원산지로 알맞은 나라로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여기서 로부스타 그러니까 다 인도네시아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많이 생산되는 나라고, 그렇죠. 네. 그 처음 발견된 나라는 바로 콩고입니다. 콩고. 자, 16번. 다음 중 커피 체리의 구조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오일, 2번 파치먼트, 3번 외곽피, 4번 센터컵. 네, 체리의 구조니까 바로 여기 1번 오일은 콩을 볶을 때 2차 크랙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게 오일이고 또는 또 약하게 볶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세월이 지나면 가스가 빠져나가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오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체리의 구조니까 뒤에 답은 오일이 맞겠죠. 그렇죠. 오일은 성분인 거죠. 네. 네. 자, 17번. 다음 중 과테말라처럼 생산 고도에 따라 등급 분류하는 등급 표기가 아닌 것은 1번 SHB, 2번 HB, 3번 AA, 4번 EPW. 네, 1번이 가장 높은 고도에서 재배되는 네, 커피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3번 AA는 콩 크기죠. 그렇죠. 케냐처럼 그죠. 케냐처럼 이런 데서 보는 게 바로 AA 콩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18번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네. 다음 중 가장 큰 커피 생두를 표현하는 등급의 표기를 알맞은 것, 즉 스캔 사이즈가 이제 큰 거죠. 1번 SHB, 2번 SSO, 3번 에스트라, 4번 스프리모. 여기서 1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잖아요. 고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은 바로 콩 크기를 표현하는데 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슈프리모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콩이 가장 고급이라고 하기는 좀 네. 그죠? 가장 큰 콩. 네. 네. 그리고 케냐 같은 데서는 AA. 그렇죠. 콜롬비아는 슈프리모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번 다음 중 커피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로 알맞은 것은 여기서도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선택을 하시던데 사실 중국도 굉장히 많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운남성에서 많이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 커피 벨트
예, 나비게이션 부케이션 25도, 25도 이랬을 때 이탈리아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질 않죠. 예. 자, 20번. 다음 중 생주에서 가장 많은 성분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단백질, 2번 당질, 3번 지질, 4번 카페인. 우리가 항상 커피 그러면 카페인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커피 그 생두, 생두에서 우리가 볶음콩 말고 생두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바로 당질이죠, 당질. 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당질이 많은데 이게 로스팅하면 이제 당질이 조금 감소하시죠. 그렇죠. 네. 네.